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영화 보안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기장으로 돌아온 구종진 역할을 맡은 조진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향에서 금의환향 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인애들과 아주 재미나게 섞이고 싶은데 요지라퍼가 있네요. 근데 저는 성심성의껏 정말로 예, 우리 대호 보안관님을 잘 매셨는데 예, 그래서 섞이지 못하는 기름과 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. 네. 네. 아, 그런데 캐릭터가 그렇거든요. 이제 약간 좀 저는 섞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예,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금의환향해서 기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뭐 이상하게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고 실제로 저를 빼고 따로 분들끼리는 MT도 가고 그러셨더라고요. 자, 지금 예. 그 점에 대해서 보안관님께서 MT 간 적은 예. 없습니다. 예. MT 간 적은 없는데요. 우리 MT 간 적 있냐 우리? 그 기장 그쪽으로 임낭 쪽으로 해서 갔잖아요. 아 그때는 놀러 간 거겠죠? MT가 아니고 그렇죠? 예. 바빴어요. 예. 조진웅 배우가 그때는 엄청 바쁠 때였었어요. 바쁘잖아 그때 뭐지? 아 기억이 안 나네요. 뭘 갑자기 아니, 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? 예. 저희 형님이 진짜 저희 스태프분들 잘 챙기시죠? 배우분들하고 정말 많이 잘 챙기세요. 그리고 저도 그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. 그 제가 없을 때 이제 그 임낭을 갔던 것은 그러나 가슴 속에 큰 어떤 아픔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네. 하지만 바빴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기 바라면서.